정리 좀 해봅시다. 오늘 첫 번째 할 얘기는 인수정리부터 얘기를 진행할게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가 몇일 때를 의미하죠? 그렇지, 나머지가 0일 때를 의미해, 그치? 맞아? 자, 나머지가 0이었다는 걸 말을 바꾸면, 근이었단 얘기야, 그치? 맞나?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됐어?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정보를 보고, 방정식의 해를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맞니? 그럼 나는 해를 알면, 거꾸로.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이 해를 이용해서, 식을 뭐할 수가 있어? 세울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정보 보고, 식 세우란 얘기야. 될까?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어진 정보의 개수와, 오케이?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의 차수가 같을 때 완전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 식인데 두 개밖에 안 주어졌어. 그러면 하나는 온전, 그러니까 두 개만 쓸수 있고 하나는 못 쓰는 거죠, 그죠? 하나는 미지수로 남겨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니? 됐죠? 자, 이거 되게 자주 했던 얘기야. 뭐, 쉬운 얘기로. 이거부터 갈까요? F1은 1이래. F2는 2래. F3은 3이래. FX가 3차 당식이야. FX야. 자, 이때 FX 식 세울까요? 잠깐만. 1 넣었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2고, 3 넣었을 때 3이래.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X는 X의 해가 1, 2, 3입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 돼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FX 빼기 X는 최고차인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X-1, X-2, X-3,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나? 그래서 뭐 해버려? 얘 넘겨버려, 그죠? 됐나? 이게 되게 기본 문제들 아니었나? 그지? 오케이. 여기서 발전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 꼬라지 부리도록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똑같은 3차 다항식인데. F1은 0이래요. 오케이. F2는 3이래요. 오케이. 될까요? F3은 8이래요. 3차 다항식인데. 규칙 잡을까? 그치. FX는 X제곱 빼기 1의 해가 1, 2, 3이었다는 얘기 맞아요? 이거 될까? 그쵸. 1 집어넣으면 0, 그쵸.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그쵸. 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됐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놓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지? 근데 여기에 플러스 추가해서 되게 자주 나온 얘기가 분수 꼴일 때가 되게 좀 짜증나게 나올 거라고. 볼게. 뒤에 있으니까 아예 문제를 보면서 들어갑시다. 요거부터 볼게요. 4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FK는 K 플러스 1분의 K가 되는 게, 오케이? K가 0, 1, 2, 3, 4일 때 이게 성립한대요. 됐죠? 그때 F5를 구해달래?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분수가 마음에 안 들지 않아? 넘어갈게요. K 플러스 1 FK는 K의 해가 뭐였던 거야? 0, 1, 2, 3, 4였던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이거 이해가?
한번 더. 그럼 넘어가면. 똑같은 얘기죠. 마이너스 K는 0에. 그죠. 해가. 그죠. 그럼 다시. K 플러스 1 FK 빼기 K는 모르긴 몰라도 최고 차항의 계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K-1, K-2, K-3, K-4가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다 봐봐. 차수 봐봐. FK가 4차라며, 그죠? FK 4차였고, 거기다가 1차 곱했으니까 5차 맞지? 좌변 5차, 우변도 뭐? 우차 맞나? 5차 맞나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난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겠지. 됐니? 자, A 어떻게 구할까요? 그치. 이 새끼를 죽여버려. FK를 모르니까. FK를 죽일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그러면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 아니 좌변 1 되는 거 맞죠? A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이 곱하기 마삼 마사 마오. 됐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0 맞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20분의 1이죠. 오케이. K 플러스 1 FK 빼기 K가 뭐가 됐다고? 마이너스 120분의 1 K-1 K-2 K-3 K-4 이렇게 된 거죠. 될까요? 오케이. 이제 나뭐 구하면 되죠? F 5니까 5 대입하겠다. 그죠? 6F5 빼기 5는 마이너스 120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죽겠다. 그죠? 맞나? 그럼 6F5는 넘어가면 4 됐나요? 오케이. F5는 몇이 됐다? 3분의 2 됐던 거죠. 오케이. 분수거리 때 됐나?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요거 하나 있거든요. 요거 지금 한번 같이 먼저 풀어볼까? 29번. 답 냈어? 못 냈어? 자. 자,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야 돼. 알겠지? 잘 봐. 일단 9차 다항식이고요. FN은 N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놈들이 1부터 10까지의 모든 자연수. 1부터 10까지 자연수. 1, 2, 3, 4, 5, 6, 7, 8, 90은 다 저식을 만족시킨댔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거 아닐까요? fx는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잖아. 이 방정식의 해가 1, 2, 3 쭉쭉쭉에서 10까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동의해? 오케이? 근데 저 분수가 싫다고 양변에 x씩 곱할게요. xf(x)는 x 플러스 1, 맞아? 넘겨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해가 1, 2, 3 쭉쭉쭉에서 몇 가지? 10까지라고. 여기까지 돼? 그러면 해가 나왔으니까 요 새끼를 이 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XFX 빼기 X-1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X-1, X-2 쭉쭉쭉해서 몇 가지? X-10일 거야, 그지? 그래서 차수 봐봐. FX가 9차였는데, 그지? X 곱했으니까 10차야, 그지? 우변도 10차가 맞죠? 그럼 차수 맞춰졌어, 그지? 온전한 식이야.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자. 근데, 원래 뭐 해도 되고, X에다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되는데, X에다 0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정보를 줬으니까, F11이 1이라고 줬으니까, 저거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X 자리에 11 집어넣으면요, 11, F11, 맞나요? 빼기 11, 빼기 1이니까, 빼기 12는, 그죠? A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쭉쭉쭉 해서 몇 가지? 1까지.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가 몇이었대? 요놈이 1이었으니까 요 새끼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맞나? 오케이. A는 그래서 몇이 됐냐면 몰라. 1, 2 쭉쭉쭉 해서 몇 가지? 10까지 곱한 거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까지 될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묻고 있는 거, 다시 XFX 빼기 X-1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쭉쭉쭉 해서 10까지 분의 1 곱하기 x-1, x-2 쭉쭉쭉 해서 몇 가지? x-10까지잖아. x에다가 마일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죽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이현아, 여기 힘이 없어. 오케이, 멍 때려.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쭉쭉쭉 해서 몇 가지? 10분의 1한 다음에 몇? 마이, 마삼 쭉쭉쭉 해서 몇 가지? 마이 11까지. 여기까지 될까요?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가 총 10개야, 그지? 맞잖아. 원래 10개였잖아. 그러면 그냥 플러스야, 그지? 맞지? 그리고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2 죽일 거고, 3도 죽일 거고, 그죠? 10까지 다 죽일 거고, 남는 게11 남겠다, 그지?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래, 누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몇? F 마이너스 1은 11 되겠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한번 더. F 12. X에다가 또12 넣읍시다. 그럼 12F 12. 마이너스 13. 맞나요? 마이너스 1, 2 쭉쭉쭉 해서 10까지 곱한 것뿐에 몇? 12 넣으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쭉쭉쭉 해서 몇 가지? 2까지 된거 맞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부터 10까지 싹 죽이고 마이너스 11 남았어요. 그죠? 12F12가 넘어가면 그러면 2네요. 그죠? F12는 6분의 1 됐죠? 끝났네요. 6분의 1과 뭐를? 6분의 1과 11을 더한 답이네요. 그죠? 6분의 66, 67. 맞나? 6분의 67이어서 몇? 73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됐어? 이렇게 풀었어? 어렵나? 어려웠어? 어려웠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해는 되니? 이해는 됐어? 거기까지는 어디까지 했어요? 했는데, 요걸 했다는 거지, 요거. 네. 바로 준비. 아, 그냥 뭐지? 아니, A 잡을 생각 했어야지. 에이, 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겁먹고 포기한 거야? 아니, 그러지 마, 지미. 나한테 그런 거야? 무슨 얘기? 하나만 더 정리 좀할 거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풀 겁니다. 알겠죠? 특히 레벨 3는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해결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알겠지? 그냥 뭐, 아, 그냥 이거 니네가 알아서 풀어라고 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먼저 풀게 시킬 건데, 그 다음에 나도 다시 할 거야, 알겠지? 봐.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다른 얘기인데, 헤이. 전에 한번 정리했는데,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들. 오케이? 자, 특정한 뭘 가지는? 성질을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선대칭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봐. F-X랑 FX랑 같았대.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넣었나, 플러스 값을 넣었나, 계속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맞아? 가운데는 누구고? 0, X는 0, 그치? 즉, 다시 말해서 뭐? X는 0의 다른 이름이 뭐죠? Y축, 그죠? Y축을 기준으로, 그쵸? 서로 왼쪽으로 이만큼 가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도 똑같은 만큼 감, 함수값들은 계속 똑같을 거예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냐면 y축 대칭함수임을 의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닐까요? 이런 형태 아닐까? y축이 이렇게 있고, 그치? 마이너스 x를 넣나, x를 넣나 다 똑같을 거라는 거죠. 맞아? 되니? 될까? 자, y축 대칭이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우함수라고 부를 거야. 될까? 여기까지 될까? 잘 봐. 잠깐만. 성질이 있어요, 또. y축 대칭 함수들은 만약에 fx가 다항식이라면, 다항함수라면 짝수, 차수와 상수항만 존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똑같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부호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건, 그치?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했다는 얘기 아닐까? 짝수번 제곱하면, 그치?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냐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럼 거꾸로 들어갈 거야. 나한테 이걸 줬다면, 이 정보를 줬으면, 우리는 때로는, 짝수, 차수만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겠군. 만약에 4차였다면, AX4승 더하기 BX제곱 플러스 C라고 놓고 출발하면 되겠군. 오케이? 뭐 2차였으면 그냥 뭐 AX제곱 플러스 B 뭐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될까? 그럼 이거는 어제 배웠던 뭐랑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면 차수방 정식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지? 그러니까 차수방 정식도 어쨌거나 그 함수식을 채우자는 거였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보고 조건을 보고 함수식을 세우자는 거였잖아. 근데 만약에 이 조건까지 주어진다면, 그치, 아예 식을 설정하기가 좀더 수월해지겠죠. 왜? 홀수 차수는 다 빼버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왜?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좀더 가봅시다. 이게 발전된 형태가 이 얘기야. FK-X랑 F K 플러스 X랑 같았대. 이번엔 기준이 K였던 거야. K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것과 K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게, 그게 또 높이가 똑같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번엔 K를 기준으로 나눴다는 거죠. X는 K를 기준으로, 그죠? 왼쪽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그죠? 같았다는 얘기 아닐까? 이거 이해가요? 자,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X는 K 대칭임을 의미해. 여기까지 될까? 오케이.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있었잖아. 그지? 맞니? 저 대칭축을 저런 식으로 나한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지? 이해가요? 저걸 보고, 아, 바로 K가 대칭축이었군. X는 K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승빈 이해가? 안 돼? 다시 어디부터? 머뮤라고 맨날 뭐 하는 아 집중하려고 아니 승빈아 봐봐 K-X랑 K+X랑 같았다는 게 K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고, K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잖아. 그게 높이가 똑같았다는 건, K를 기준으로 대칭이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X는 K가 뭐가 될 거라고? 대칭축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럼 만약에 FX가 2차 함수였으면, 그 대칭축이 X는 K였다라는 걸 쉽게 구할 수도 있겠네, 그지?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축이 있잖아. 그치? 저 정보를 보고 바로 대칭축은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만약에 2차 함수라면. 여기까지 됐어? 그 얘기를 했어. X는 K 대칭 함수라고. 오케이? 저 표현이 나오면 그걸로 바로 인식을 하라고. 알겠니? 됐어? 괜찮죠? 다른 사람들? 괜찮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야, 잘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야 돼. 점대칭으로 갈게요.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F-X랑 -FX랑 같았대. 오케이? 지금 보면, 이게, 읽어볼게, 천천히.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를 대입한 것과 뭐가 될 거래? 부호가 반대가 될 거래. 되니? 그러니까 X만큼 갔어. 네, 여기가 기준이야. X만큼 갔어. 오케이? 얘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지? 됐어?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지? 이만큼만큼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대칭이란 얘기야. 오케이? 됐어?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봐봐. 이런 형태야. 대략 이런 형태야. 오케이? 이런 그러니까 다 이렇진 않지만 뭐 어쨌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노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선생님. 요 길이가 X였으면 그리고 요 길이가 마이너스 X였으면 요 길이 이렇게 같은데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 맞아?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요 점과 요 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했다는 거지. 그지 않을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야. 다, 모든 점들이. 오케이? 자, 이런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됐어요? 될까요? 자, 부호가 반대가 되는 쪽. 누구일 때? 이거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나온 형태 아니야? 일단? 맞지? 몇번 제곱했길래? 그렇지, 홀수번 제곱했으니. 그렇지.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있다. 그렇지. 짝수만 아까 제곱했으면 마이너스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아예 똑같았지. 근데 얘는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거, 그치?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건 이번엔 홀수번 제곱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번엔 이 얘기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래? f(x)가 다항함수라면 홀수 차수만 존재해, 그치? 상수항도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저 정보를 보고 바로 그냥 홀수 차수만 놓고 출발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제가 뭐 이렇게 신났을까? 이두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 두 번째는 주로 고 이때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런 꼴이다. FA-X랑 FA 더하기 X를 더한 게 2B래. 근데 A는 뭐고 B가 뭔데요? 몰라요, 나도. 문제에서 숫자를 줄 거야. 오케이? 뭐, 문제마다 다르겠죠. 주는 숫자는. 오케이? 어쨌거나 이런 형태일 거란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이걸 보고, 잘 봐.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됐죠. 오케이? 천천히 읽어볼게. 얘는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놈이야, 그치? 얘는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놈이야, 그치? 그것들의 함수값이야, 그치? 그게, 그럼 그 Y 값들을 더해서 반을 한 건, 어떤 두 개를 더해서 그걸 반을 하는 걸 그걸 뭐라 불러? 두 개? 평균, 그치? 혹은 중점, 그치? 맞아? 그러면 그 높이의 중점이 뭐였단 얘기야? B였단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돼? 읽은 거 됐어? 지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놈이야. 이번엔, 여기가 X는 A였을 때, 여기가 Y가 B였다는 거야. 이번엔. 그러니까,
봐봐. 여기 a-x를 넣은 것과 여기 뭐 a 플러스 x를 넣은 게 그치. 요때 y 값과 요때 y 값이 평균이 뭐였던 거야? b였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뭘 의미하냐면 얘가 말하고 있는 건 a, b 대칭 함수였어. 오케이? 원점이 아니라 이번엔 a, b 대칭이야. 그럼 얘도 사실 이 표현도 이렇게 봤던 거지. f 0-x 더하기 f 0 플러스 x는 0이거든. 그렇잖아. 그럼 2분의 그치. 0, 0 대칭을 의미했었던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더 보편적인 얘기인 거지, 사실. 맞니? 얘도 여기서 k가 0이었으니까 요걸로 온 거지. 그치. 그치. 여기까지 될까요? 밑에 2번 표현들이 좀더 보편적인 얘기인 거야, 알겠지? 모두를 담고 있는. 여기까지 될까요? 세 번째. 주기 함수. 오케이? 일정 주기마다 같은 게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아직 우리는 2차 함수까지 정도밖에 못 했으니까. 해봤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주기함수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2학년 때는 주기함수가 되게 많이 쏟아지거든. 오케이? 일단 그러니까 주기함수라는 게 일정 주기마다 같은 그림 계속 반복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반복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야. 될까? 뭐 이런 놈들. 오케이? 그러면 이 주기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일정한 간격마다 같은 값이 온다는 거잖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줄 거야. fx랑 fx 플러스 p랑 같아. p만큼 더한 값을 넣어도 어차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마다 같은 게 와 라고 읽어내는 거지. 이해 갔어요? 됐어? 아, 이걸 보고 무슨 함수구나. 얘는 p 주기 함수구나. p마다 같은 게 오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결론. 잘 봐. f 별과 f 세모가 같았대. 별이 뭐고 세모가 뭔데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식으로 주어질 거. 어떤 식을 대입한 게 서로 똑같았대. 라고 문제에서 정보가 제시가 돼. 그러면 봐. 둘 중에 하나의 작업을 해봐.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별 더하기 세모가 숫자일 수 있어. 두 식을 더했더니 x가 소거되면서 숫자만 남아. 오케이? 되니? 아니면 두 개를 뭐 했더니 뺐더니 숫자가 남아. 될까요? 되니? 자, 더해서 숫자가 나오면 이건 뭐냐면 x는 2분의 별 플러스 세모 대칭 함수임을 의미해요. 오케이? 빼서 숫자면 fx는 별 빼기 세모 주기 함수임을 의미해요. 얘는 선대칭. 얘는 주기를 의미해. 오케이? 자, 봐봐. 요거. 요 새끼 더해봐. x 죽지. ek지. 그러니까 ek의 반이. x는 k 대칭이었다는 얘기. 알겠니? 자. 요 새끼 빼면. p잖아. 그치. p주기의 함수였단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것까지 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줬어. fx 플러스 4랑 fe-x랑 같았대. 이건 뭐야? 라고 봤는데, 쫄지 말고, 이 새끼 더하면 x가 죽는 거 아니야? 더하니까 몇이야? 6이지. 맞아? 숫자 떴잖아. 그럼 6의 반, 뭐, 3대칭이었단 얘기야. 그렇게 읽어내면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한번 더.
F 10-X랑 F 5-X랑 같았대. 이번엔 두 개를 뭐 했더니? 빼야 X가 줬지. 빼서 5라는 숫자가 뜨죠. 그러면 5주기 함수야. 얘는 5마다 같은 게 오는 거라고. 알겠니? 됐어요? 잘 봐. 최고 차의 계수가 3인 3차 다항식 fx. 됐어요? 자, f는 3차인데, 헤이. 이 표현 떴지. f-x 더하기 fx는 0이다. 이거 살짝 틀어볼게요. f-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fx. 그치. 이게 아까 봤던 얘기지. 무슨 함수라고? 점대칭. 무슨 점대칭? 원점 대칭. 기함수. 오케이. 원점 대칭 함수는 홀수 차수만 남길 거라고. 그럼 저걸 보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fx는 최고 차항 계수가 3이라며. 그렇죠? 그럼 3x3승 이렇게 출발할 거 아니야. 모르겠지만 홀수 차수 1차만 존재할 거야. 2차나 상수는 없을 거야. 그럼 난 a만 잡으면 되겠네, 이제. fx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 자, 한번 더. 최고 차의 계수가 2인 2차 다항식 GX. 근데 GX가 얘는 또 뭐야? 얘는 말하고 있는 게 Y축 대칭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Y축 대칭 우함수라고. 그럼 짝수 차수만 있다고. 짝수 차수 그리고 상수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GX는 2X제곱 플러스 뭐 B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보를 봅시다. 얘는 x-2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f2 더하기 g가 몇이다?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f2는 8, 3, 24 더하기 2a 맞나요? g2는 8 더하기 b 맞나요? 그러면 2a 더하기 b가 얘랑 얘랑 한 개. 마이너스 32였어. 그죠?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나 문제에서 주어진 걸 다시 한번 볼게요. F4는 64 곱하기 3이니까 192 더하기 4a 맞나요? 자, G2는 8 더하기 B 맞죠? 그럼 2G2는 16 더하기 2b 맞나요? 이두 개를 더해달라는 거 맞죠? 얘랑 얘랑 더하면 208입니다. 그죠? 더하기 4a 더하기 2b인데 2로 묶으면 2a 더하기 b잖아. 오케이, 네가 마이너스 32래지. 그208 빼기 64 맞나? 4, 4, 1 맞나? 144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a와 b를 몰라도 지금 나한테 묻는 건 충분히 해결했죠.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이게 이걸 했으면 그냥 한 큐에 풀리는 거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었으면 그지. 저걸 못 세웠으면 한참 돌아가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냥 3차 식이라고 무턱대고 3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놔버리는 순간 그지. 내가 해야 되는 미지수가 세 개로 늘어나잖아. 사실 진짜는 몇 개밖에 없는데 한 개밖에 없는데 그지. 맞아? 그러니까 표현도 알면 되게 편해져요. 그죠?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봐봐. 얘도 봐봐. 이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X는 3대칭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X는 3이라는 그 선의 대칭이었을 거란 얘기야. 그치? 뭐, 그걸 실제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니까, 우리 지금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나머지 정리가 나왔을 때. 그치? 그냥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값으로만 승부를 거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게 안될 때, 직접 함수를 구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니까,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지 않아? 그니까, 뭐냐면, 나누는 식의 값, 아, 임마.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는, 즉,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판단하겠죠. 그게 된다면 값으로 그냥 갈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모자르다면, 그치? 완전 제곱 형태거나, 아니면 아예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거나, 뭐 그런 형태라면, 직접 나누거나, 그죠? 직접 그 함수식을 구해놓거나, 알겠지? 아니면 미분을 하거나, 그치? 그쪽으로 빠졌을 거란 얘기지. 될까? 되니? 자, 얘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값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X는 3대칭인 건 맞아요. 그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F5가 4래. 되니? 자, 딸려서 이것도 할수 있을까? 왜? 3대칭이라면. 그치. 3에서 5는 두 칸만큼 갔잖아. 오른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두칸간 것도 똑같을 거란 얘기다. 그치. 될까요? 그러면 졸라 쉬워지는데? 나한테 지금 5 대입하고 1 대입하는 형태를 나한테 묻는 거잖아. 그쵸? 졸라 쉬웠네. fx는 x-1, x-5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차로 나왔으니까 ax 플러스 b일 텐데, 그지? 요게 rx일 텐데, 그지? 됐나? f5는 죽고 5a 더하기 b야. 그게 4야. 1은 집어넣고 a 더하기 b야. 이것도 4야, 그죠? 두개 빼면 4a는 0, a는 0, b는 4가 됐죠. 그럼 rx가 그냥 몇이었다는 거야? 4였다는 거야, 그지? R3도, R4도, R5도 다 4였다는 얘기죠. 왜? 상수함수 같은 얘기니까, 그지? 그쵸. 이해 가요? 될까요? 얘는 값으로 해결이 됐네, 그지? 굳이 함수식을 구하지 않았어도 됐네요, 그죠? 오케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할 건다한것 같아요. 우리 어제 2스텝까지는, 레벨 2까지는 다 했었나? 그죠? 지금, 조금씩 합시다. 9쪽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9쪽 하고, 안 되는 거 질문 받고, 그 다음 10쪽 가고 11쪽 갈게요. 알겠죠? 9쪽부터 해결합시다. 네, 저도 40번 나오는 오늘 멋지게 썼네. 이거? 너왜 없다고? 다? 아, 줄게. 아씨, 없었어? 자, 25번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어제 어떻게 해줬냐면, 지금 요 형태가 요거랑 닮아 있다는 거죠. 맞나? 그치? 그리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걸 봤더니 X14승 더하기 X13승 더하기 X12승 더하기 X11승 더하기 X 더하기 1을 뭘로 나눈? X4승 더하기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뭐가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게 나한테 하는 일이잖아. 시키는 일이잖아. 맞아? 일단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나누는 식요 새끼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 새끼를 좀 찾아볼까부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맞아? 그래서 요 방정식을 하나 따왔어. 그죠? 오케이? 근데 얘가 요 꼴이랑 같으니까, 그지? 요 앞에 x-c를 곱해보자는 거죠. 양변에 x-c로 곱해도, 그쵸? 똑같이 0일 거고, 그죠? 근데 얘가, 그치? x5승 빼기 1이랑 같지 않냐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x5승은 1이니까 5주기 함수구나라고 캐치를 한다는 거지. 5승마다 같은 게 와, x는. 그지? 맞아? 5승마다 같은 게 온다는 건, 14승은 불화야. 몇 승이야? 4승이야, 그지? 맞아? 13승 불하고 X3승이야, 그죠? X제곱이고, X고, X 더하기 1이야, 그지? 맞나요? 근데, 지금 보면, 얘까지가, 요렇게를 더한 게 몇이라고? 요렇게를 더한 게? 이 새끼 다시 0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 X만 남았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답은 X였다는 거지. 될까요? 사연 이해가?
어디부터 놓쳤어? 빨리 다시 얘기해. 네. 요 새끼가 이제 0으로 죽었잖아. 이 새끼가 0이라며. 그치. 그럼 남은 게 지금 X밖에 안 남았죠. 저게 남은 줄 알았죠. 얘기해봐. 오죽이라서, 오죽이라는 걸 보고, 내가 원래 구해야 되는 게 X14승 더하기 X13승 더하기 X12승 더하기 X11승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는데, 이게 X4승이랑 같았고, 얘가 X3승이랑 같았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치? 근데 또 게다가, 4, 3, 2, 1, 그리고 상수항 1까지, 얘가 또 0이었던 거지. 그럼 누구만 남아? X만 남잖아. 끝이라는 거고. 그쵸. 그니까, 묶이고 나머지만 묶은 거니까. 그죠. 묶인 것들 다 묶었다는 얘기죠. 0으로 지금 없애버렸다는 얘기지. 오케이? 27번. 차분하게 가봅시다. 첫 번째. 가족권, fx를 x3승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입니다. 쓸게요. fx는 x3승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2차가 있을 거야, 그지? 2차 이하가 있을 거고,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몰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될까? 근데 한번 더. 나누는 식을 인수분해 될수 있으면 인수분해 좀 해놓는 게좀 편할 거야, 그치, 항상. 인수분해가 돼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형태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 플러스 2, 됐나?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까지는 놓을 수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 다음은 땡큐인 게, 봐봐. 이렇게 놨더니, 이번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줬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 뜨네, 그지? 맞아? 그러면 얘는 묶여요. 지금, 요 놈들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여, 그지?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요만큼이 남는다는 거잖아. 이해 가요? 될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다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고, 여기는 변함없이 썼어요. 근데 잘 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었다는 얘기 있잖아. 몫이 뭔진 모르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아,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fx를.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게 말하고 있는 게 뭐다? F1은 마이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F1은 집어넣자. 2 곱하기 3 곱하기, 그죠? 1, 마일 1이니까 1이다, 그지? 플러스 1, 마일 1이니까 A. 마이너스 5야, 그죠? 그게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그죠? A 플러스 1이 마이야. A는 마삼이야. 그죠? 그러니까, fx는. 다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었고요.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있었죠. 그죠? f 몇? 0 물어보지 않았나? 1 곱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6 됐네요, 그죠? 몇이죠? 마이너스 7인가요, 그죠? 이렇게 했어, 차라? 보이죠? 틀렸어요. 예언 돼?
이해 갔어? 잠깐만. 예언. 여기 했어? 요거를 요렇게 바꿨어? 바꿔놨어? 얘를 그냥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얘도 한번더 난전시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이해 갔고? 그리고 28번. 말썽? 다시 해볼까요? 28번도? 화면 이해 갔고? 27번 이해 갔어? 자, 어디? 이거야? 요게 이해가 안 갔어요? 요게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잘 봐, 천천히. 나 조건을 봤더니,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그치?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얘로 최대한 묶어. 근데 묶고, 안 묶이는 게 x-6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럼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갖고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였어. 그치? 여기선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맞잖아.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x-6이 나올 거란 거지. 그러니까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진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x 마이너스 6이 걸릴 거라는 거지. 나머지가. 그렇죠. 이 나머지를 다시 한번 나눠주자는 거죠. 저 2차로. 그랬을 때 저기서 x 마이너스 6이 나머지로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A를 모르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 F1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때려 넣은 거지. 헤이, 또 가봅시다. 28번. f(x)가 뭔진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이 계수가 1인 다항식이래요. 그리고 나한테 묻는 걸 봤더니 f-1을 물었어, 그지? 맞나? 그럼 여기다가 무언가를 대입해서 f-1을 할수 있는지 봐봐. 예를 들어 얘가 -1이 되려면 x자리에 몇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그지? 그럼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0 3 곱하기 f 마일 됐어, 좌변은. 그치? 응.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f 몇이 됐어? 2분의 1 됐어, 그치? 그럼 내가 또 f 2분의 1을 또 알아야 되네, 그치? 맞아? 맞지? 그러면 또 얘가 2분의 1 되려고 또 x자리에 또몇 넣어? 4분의 1 넣어볼게.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7이니까 4분의 29 f 2분의 1. 오케이? 응? 8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F 2분의 3이야. 그럼 또 얘또 알아야 되잖아, 그지? 계속 가다 보면은 그치. 답이 안 나올 거다, 그지? 맞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넣어봤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그지? 그 새끼가 나오도록 어떤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승부가 나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얘는 지금 승부가 안 났다는 거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를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형태가 됐잖아. 그치? 그러면 값으로, 그러니까 대입으로 안될 거라는 거야. 즉, 뭐할 거란 얘기야? fx를 직접 구해야 된다라는 사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거 나왔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fx에 대한 조건식 나왔다고 무조건 또 차수방 정식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해봤을 때,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게 안 된다 싶을 때 차수방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대입해서 되면 그건 땡큐죠. 그냥 바로 그걸 써야지. 알겠니?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차수방 정식을 들어가려고 했고요. 봐. fx를 최고차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최고차는 계속 1이니까 x의 n승 플러스 어쩌고저쩌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f2x는 그러면 2x의 n승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야. 그치? 그러니까 2의 n승 곱하기 x의 n승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야. 그죠? 맞나?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fx 더하기 1의 1은 x 플러스 1의 n승 플러스 어쩌고저쩌고고, 어쨌거나 x의 n승 플러스 어쩌고저쩌고가 될 거야. 그치? 됐어요? 그럼 좌변 x 플러스 7 fex는 얘는 최고차만 볼 거야. 최고차 얘였죠? 거기다가 x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2의 n승 x의 n 플러스 1승 됐죠? 여기에 최고차만 볼 거야, 그치? 오케이? 한번 더. 8xfx 플러스 1은 여기다가 x n승에다가 8x만 곱해. 그럼 8x의 n 플러스 1승이 됐어, 그치? 서로 같단 얘기잖아, 최고차끼리. 맞나? 그랬다는 건 2의 n승이 몇이었다고? 8이었다고. 8은 2의 3승이잖아. 아, n은 몇이었구나. 3이었구나, 그죠? 됐어요? 될까요? 자, 그래서 fx가 대략 뭐라는 거 알았어?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거 알았어, 그죠? 될까요? 자, 그래 놓고 x 플러스 7 곱하기 fex는 ex를 집어넣으면 8x3승 더하기 4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야, 그죠? 될까요? 맞나? 이거 풀어헤치면 8x4승, 그죠? 4ax3승 56x3승 4a 플러스 56x3승 될까요? 그 다음에 2차는 28ax제곱 2bx제곱 2b 플러스 28ax제곱 맞나? 그 다음에 1차는 cx 그 다음에 14bx 14b 플러스 cx 맞나? 마지막 더하기 70 되나? 여기까지 됐어요. 뭐 차분하게 했습니다. 한번 더. 그게 뭐랑 같다고? 8xfx 더하기 1은 8x 곱하기 몇? x 플러스 1의 3승 더하기 a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1 더하기 c 이렇게 된거 맞죠? 맞나요? 자, 가볼게요. 여기가 x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맞나? 얘가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인 거잖아. 네가 bx 플러스 b고 네가 c였던 거지. 맞나? 정리 좀 할게. 8x 곱하기 x3승, 그죠? a 플러스 3x제곱, 그죠? 맞나? 2a 플러스 b 플러스 3x, 그죠? 마지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맞나? 여기까지 될까요? 귀찮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8x4승 됐고요. 여기가 8a 플러스 24가 4a 더하기 56이었어, 그치? 여기. 맞나? 그러니까 4a는 32, a는 8 됐죠. 두 번째. 여기. 16a 더하기 8b 더하기 24가 여기. 2b 더하기 28a랑 같았어, 그치? 맞나? 그럼 6b는 12a 빼기 24인데, 그지? 96 빼기 24니까 72야, 그지? 그러니까 b는 몇이 됐어? 12가 된 거죠. 맞나? 맞죠? 이제 c만 잡으면 되지. c만 잡으면 되고,
근데 땡큐인 건 여기서 상수가 없지. X는 무조건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상수는 곱해져 있, 그러니까 그럼 얘가 몇이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수는. 그쵸. 그럼 끝났네요. fx는 뭐라고? x3승 더하기 8x 제곱 플러스 12x가 된 거죠. 오케이? f 마이너스 1. 마일 더하기 8 빼기 12. 마오. 답이란 거죠. 될까요? 오케이? 복잡해요. 복잡한 문제는 맞았죠. 귀찮은 문제는 맞았어요. 이쪽이 아마 블랙라벨 페이지였을 거야, 그치? 자, 10페이지도 이제 가볼까요? 또? 여기는 올림포스 고난도입니다. 그냥 다 할게요, 또. 자. 아, 그래. 뭐야 이거? 야, 갑시다. Hey, 잠깐만. 갑시다. 3차 다항식 fx라 그랬으니까, 3차 다항식이라고 줬으니까, fx를 직접 구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죠? fx를, 식을 직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니? 자, 주어진 정보를 일단 볼게요. f1은 2고요. 요 조건을 좀 봐야 될것 같아.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 같다는 것. 3차니까 목도 1차고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1차지. 봐야지. 그럼 fx가 x-1의 제곱으로 나는 몫이 있을 거고, 근데 나머지도 잃었다는 거 아닐까요? 맞죠? 될까요? 근데 여기서 f1은 죽고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게 2였다는 거야, 그지? a 더하기 b는 2예요.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fx를 이제 뭘로? x-1의 3승으로 묶어달래. 그죠? 맞나요? x-1의 제곱까지는 묶였는데 3승은 아직 안 묶였어, 그죠?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봤더니 봐. 잘 들어.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여기서 b 자리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죠. 맞나요? ax-a 더하기 2 더하기 ax-a 더하기 2 여기까지 될까요? 다시 x-1의 제곱 곱하기 ax-1 더하기 2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오케이. 풀어헤쳐지죠. 그러니까 묶어주죠. x-1의 제곱으로. 3승으로.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2. x-1의 제곱 더하기 ax-a 플러스 2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얘로 묶였잖아. 안 묶인 게 요만큼이지. 맞아? 요게 rx 맞아? 됐나? 됐죠. 이해가? 자, 그리고 나면 r. 0은 0지 번호면 마일의 제곱 1 되고 2 마이너스 a 더하기 2인데 그죠? 즉4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맞나요? 여기까지 될까? 0 집어 넣었어요. 오케이. 그다음 r3은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2, 8 플러스 3a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2a 플러스 10 되는 거 맞죠? 요게 서로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넘어가면 3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 떴죠? 될까요? 자, 오케이. rx가 뭐라고? 2x-1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2. 그죠? 됐나요? r5는? 그래서, 16 곱하기 2, 32, 빼기 10 더하기 4. 22, 26 답이네요, 그죠? 오케이? 될까요? 자, 48번 3차 다항식 뭐 그렇게 줬고요. 여기만 상수만 둘다 상수는 줬네, 그지?
3차, 2차, 1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고, f1, g1도 같대. 그랬을 때 나한테 묻는 게, f 마일 빼기 g 마일을 물었어요. 될까요? 이게, 얘도 보면, f1 빼기 g1은 0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마일을 집어넣은 걸 묻는 거지. 그럼 결국엔 f 빼기 g를 그냥, 그러니까 얘를, 이걸 fx 빼기 gx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라고 봐도 되지. 맞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의 식으로 바꿔 생각해도 되죠. 됐나? 될까? 그럼 봐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어쨌거나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었다면, 뭐, px 플러스 q라고, 아니다,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요. 됐니? 그 다음에 gx도,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mx 플러스 n 꼴이었다는 거잖아. 그니까,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 빼기 gx를, 그냥 얘를 놓고 보자. 즉, fx 빼기 gx는 죽고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몫이 될 거야, 그지? 몫끼리 뺑, 그러니까 무언가 묻겠죠. 여기가 1차 또는 3수일 거야, 그지? 맞지? 3차 빼기 3차니까, 3차 빼기 3차는 3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차로 내려올 수도 있죠. 왜? 3차의 계수가 서로 같았으면, 그지? 3차 또는 2차일 거야, 맞니? 그러니까 즉, 여기에 곱해지는 게 1차 또는 3수일 거야, 그지? 오케이? 됐니?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mn 넣고, lxl, 오, 아, 뭐 쓸까요? 몰라요. 별x 플러스 세모라고 놓을게요. 됐어요? 이렇게 놓을 수는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나는 누굴 구해야 되냐면, 별과 세모를 구해야, 그치, 끝나는 얘기야. 별과 세모를 구할 거야,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일단 요거 쓸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x에다가 1 대입한, f1 빼기 g1이, 맞나요? 여기가 마일 됐고요, 그쵸? 별 더하기 세모가 됐는데, 그게 0이었으니까, 별 더하기 세모는 일단 0일 거야, 그치? 요거 하나 나왔어요.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해, 그지? 근데 내가 쓸건다 쓰지 않았니? 쓸거 남았나? 쓸거 남았나? ABC가 뭔지 모르고 PQR은 뭔지 모르지만 상수는 줬잖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상수, 즉 x에다 0 대입하면 f 0 빼기 G0이잖아. 맞니? 그럼 여기가 F0이 마일이고, 아니 플러스 1이고. 맞나? F0이 플러스 1이고, G0이 마이너스 1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두 개를 뺀게 2잖아. 맞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리고 2는 여기다가 0 집어넣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다 0 집어넣은 세모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모가 몇이었군요. 마이너스 1이었군요. 그러니까 별은 몇이었군요? 1이었군요, 그죠? 돼요? 되십니까? 그럼 끝났죠? fx 빼기 gx가 다시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됐죠?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은 걸 물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걸 물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 답이네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얘도 지금 아까랑 마찬가지로 F2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F0도 알아야 되고 그죠? 뭐또 F0을 가려면 또 계속 이제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나는 직접 이 새끼를 FX라는 식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할 거라고. 아니?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잘 봐. 다시. 3차 다항식 fx를 구할 거야. 맞아? 그럼 다시. 얘랑 얘를 좀 먼저 봤어. x에다 2 대입해봐. 좌변 0이죠. 우변 6f1이지. 그러니까 지금 f1이 몇이었다는 건 알게 돼. 0이었다는 건 알게 돼. 한번더 얘가 0이 되도록 해볼까요? x에다가 마사를 집어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f 마3이고 그게 0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f 마3은 몇 됐어? 0 됐어.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두 가지 정보는 그치 여기서 갖고 들어갈 거. 그리고 나면 fx가 x-1 x 플러스 3, 3차니까 몰라. x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놓고 들어가자.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k만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보자고. x-2, fx 플러스 1을. 여기다 x 자리에 x 플러스 1 넣으면 여기는 x가 됐고, 여기는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k 플러스 1 됐죠. x 자리에 x 플러스 1 넣으면. 그죠? 그게 x 플러스 4 있고 fx-1은 x 자리에 x-1 넣으면 x-2 x 플러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k 여기까지 될까요? 자, x-2 x-2 같습니다. 그죠? 맞나요? x 플러스 4 x 플러스 같으니까 줄게요. 그죠? x 플러스 k 플러스 1 잠깐만. 내가 뭐 어디 잘못 갔나? 여기까지 맞죠? 맞나요? x-1 넣고 x-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미안합니다. 여기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네. 여기까지 될까요? 됐어요. 그럼 같은 건 죽였어요. 그럼 x 플러스 k 플러스 1이 x 플러스 2 x 플러스 K-1과 같다는 얘기야, 그지? 맞죠? K가 몇이면 되죠? 1이면 되네요, 그죠? 그럼 얘도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끝났네. fx가 뭐라고? x-1,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라고. 그치? 꽤, 지금 3스텝에서는 되게 많이, 레벨 3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직접 뭘, 식을 구하는 얘기들이 꽤나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값을 대입해서 해결이 안 되는 형태들을 직접 구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될까? 자, 그래서 FE는 1 곱하기 5 곱하기 3. 맞나요? 15 답이죠.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 정리 엔딩.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빨리 가볼 거야, 알겠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야, 그리고 또,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말고? 복소수. 복소수. 나 복소수 준비해야 되겠어.